시간에 재즈인 재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네, 요즘 네. 정신이 없네요. 연말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연말 네. 연말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쌓아뒀던 게 이게 그렇죠. 딱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한창 네. 뭐 여름, 봄, 가을 심했을 때 연기됐던 공연들이 네. 지금 좀 상황이 물론 다시 안 좋아졌지만 예. 뭐 11월 달에 좀 괜찮아져서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몰렸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기분은 뭐 한 반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한 달 동안 하는. 야. 예.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네. 일 많은 거는 너무 그렇죠. 여전히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지내야겠다라는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오늘이 대설이고요.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 세 번의 월요일만 맞으면 이제 올해가 끝납니다. 네. 네. 뭐 아쉬운 반도 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후련함도 있고. 네. 근데 그냥 현재 충실하면서 잘 지내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연말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연말이요? 네. 글쎄, 저는 이제 음악 연주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사실 요일 감각도 별로 없고요. 네. 어떤 그 시기적인 감각도 다른 뭐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연말이라서 뭐 기분이 들뜨고 네.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네, 다가오면 네. 또 기대가 되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삶의 모양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성탄절에도 네. 일할 거 있으면은 뭐 또 작업실 나가서 일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주말이라고 해서 뭐 집에서 굳이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면 일해야 하면 일하는 그런 네. 라이프 스타일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오늘 들고 오신 곡은 그렇게 연결된 연말과 연결된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시기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예. 유도성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만한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늦기 전에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늦기 전에. 네. 예. 어떤 의미였냐면은 기존에 내가 전달해야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네. 고마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연말이 되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잖아요. 한 해를 좀 정리해보자 그러면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정리하는 그 시기에 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네. 뭐 고백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연말 시기와 겹쳐서 그런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주제에 어울릴 만한 곡들을 제가 두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예. 그럼 첫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첫 곡은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랑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우선 곡 제목을 말씀드리면 I Remember Clifford 라는 곡입니다. 클리포드를 기억하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곡은 클리포드 브라운이라는 재즈 트럼펫터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재즈 트럼펫 연주의 교과서를 남기신 분이다. 아. 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한 두어 분 정도 했죠. 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악기마다 뭐 트럼펫도 있고 색소폰도 네, 네. 있고 피아노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펫의 최정상에 계신 분인데 리멤버 이분을 리멤버한다는 건 그럼 추모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굉장한 연주 활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25살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뭐 10대 후반에 데뷔했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연주 활동 기간이 10년도 채 안 되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회자되고 있고 아, 예. 예 기억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네. 애절합니다. 그 안타까움 그리고 클리포드 브라운을 네.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 곡은 색소포니스트 베니 골슨이라는 분이 네. 작곡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작곡법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곡도 좀 독특한 작곡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곡은 정말 발라드 중에 발라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 라이브 곡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 뭐예요? 뭐 빗자루 쓰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건 뭐예요? 아, 그렇죠. 예. 그 그거는 우선 명칭이 브러쉬라고 합니다. 네. 뭐 아, 정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브러쉬? 정말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철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네. 어렸을 때 철사 많이 봤는데 네, 네. 그 철사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 정도? 네. 그렇게 딱 뭉쳐 가지고 묶어 놓은 그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브러쉬죠. 네, 화장하시는 분들이 쓰는 네, 네. 그런 브러쉬처럼. 네. 근데 철사니까 이걸로 네. 화장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그 드럼 스네어라고 이제 땅땅 때리는 네, 거.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브러쉬를 대고서 이렇게 문지릅니다. 아. 지금도 아마 요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제가 책상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씩씩 소리가 나죠. 그렇게 예, 요런 아. 의미로 요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뭐 발라드 할 때마다 하는 거야? 아니면? 네, 우선은 발라드 할 때는 거의 많은 드러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브러쉬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라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템포 있는 곡에서도 네.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상상하고 계시는 드럼 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나무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그것들이랑 이제 북을 때렸을 때 나는 소리의 질감이 다릅니다. 그 나무 아. 같은 경우는 땅, 땅 아무래도 네, 그런 네. 타악기적인 소리가 나는데 네. 브러쉬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물에 젖은 스펀지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톡톡톡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다양한 소리를 만드는 한 가지 소재이고요. 그래서 발라드뿐만이 아니라 빠른 곡에서도 사용을 하죠. 어쨌든 이게 그 클리포드를 좀 이렇게 기억하는 곡이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하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것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소리들은 참 좋아하시죠. 특히나 네. 이제 감상적인 예, 분들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흠뻑 금방 이렇게 빠지시는 그런 분들은 예. 이 브러쉬 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한 손으로 괴고 네. 드러머를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재즈 클럽에서 연기할 때 네. 그렇게 해야 인기가 좋군요. 드러머들이 드러머들 예, 예. 뭐 더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혼날 네. 아,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을 네. 소개할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네. 마이크 멀리라는 색소포니스트인데 네. 이분은 캐나다 뮤지션이세요. 네. 예,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캐나다에서 잠깐 보냈는데 네. 그때 저를 직접 지도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학교에 출강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특별히 이분을 기억하게 된 이유는 네. 또 연말이라서 그런지 이분의 색소폰 소리는 뭐 너무 좋아요. 따뜻합니다. 그냥 네, 네. 뭐 구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본인이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과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정말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고 네. 느낄 정도로 네. 그런 따뜻한 소리를 가진 분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곡 선곡한 거는 곡 제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I should care. I should care. 자, 해석해 보시면은 나는 케어했어야만 했.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네. I should care. 했어야만 했다. 예. 케어해. 예,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의역하겠습니다. 네. 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됐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됐고 좀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더 헤아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늦기 전에라는 주제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 아이 그랬어야 됐는데 아이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네. 그 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뭐 사과 위로 아니면 고마움 아니면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 말하고 싶을 때 했어야 됐는데 지나버렸네. 네. 후회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의미로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는 같이 들으시면서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고 네. 싶은 거는 재즈 뮤지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처음 만나서 그 무대에서 오늘 6시 공연 있습니다. 그러면 네. 3명이 딱 와요. 그럼 어우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연습 안 많이 하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저 누구랑 누구랑 친하시다면서요? 예.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악보를 이렇게 딱 서로 보면서 예. 연습은 하지 않죠? 악보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예. 진짜 입 리허설이라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아,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예. 예. 진짜 뭐 연주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약속만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서 1, 2, 1, 2, 3, 4 시작되면은 예.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각자의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해석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감성 그런 것들을 쏟아내죠. 이게 물론 재즈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다른 음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정말 잘 안 어울 수도 있고 예. 그죠? 다 다르니까 네. 아니면 진짜 운이 좋게 세 사람이 통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예.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도 아니고 예.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야.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곡도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첫 부분에 이제 기타와 색소폰이 딱 시작하는데 네. 그 5초에 제가 딱 반해가지고 이 곡을 처음 5초예요. 너무 이렇게 청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너무 신선하고 오. 그런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도 첫 부분 한번 귀 기울여 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 멀리의 I should care. I should care. 첫 5초를 한번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박수현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